삼성전자, SK이닉스, 셀트리온 다 아주 이제 신고가를 내는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외국인 매수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5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의 2차 팬데믹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지금 아무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그러게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신 재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뭐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어쨌든 11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지수의 상승이기 때문에 또 내 계좌의 수익은 그와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시장의 분위기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재료는 뭔지 이야기 오늘 들어보는 시간 또 2주 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주 사이에 또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다 아주 이제 신고가를 내는 구간에서 지수 역시 최고가를 치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뭐니뭐니 해도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른 데는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죠.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기조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올랐다라고 봐야 할 텐데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 게 이제 원화가 기조적인 강세를 보이면서였어요. 그렇다면 역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이머징 마켓 이제 전반 그리고 우리 시장 강세의 원인이었다라고 봐야 할지 일단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연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온 거 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결과적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달러 약세,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외국인 매수를 촉발시킨 진짜 결정적인 유일한 요인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수급이 가지고 있는 힘을 거기서 또 한번 유출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저기 그 10월달 뭐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11월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5천억을 훨씬 더 넘었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5천억에서 7천억, 많을 때는 1조를 넘고 그렇죠. 이랬었는데 11월 중순을 넘으면서부터는 현재의 숫자가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절대적인 금액은. 네. 하루에 뭐 2천억, 적을 때는 1천억, 어떤 날은 매도, 네. 그다음에 또 많아야 5천억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주가가 훨씬 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양수가 양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죠. 11월 초까지보다도 11월 초를 넘으면서부터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그렇죠. 상승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주가가 한 2200대 중반에서부터 2300대까지 올라와서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2700대를 넘었으니까 불과 진짜 얼마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서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는 부분들의 연관관계는 오히려 10월 달보다는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한 거는 네.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보면 시장이 불이 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시장이 불이 붙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그거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이 붙으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냐면 주가가 오르지 못한 주식들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에 이제 많이 걸렸던 게 뭐냐면 조선주였고 그다음에 또 뭐 철강주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거기에 반도체까지를 끼워서 했는데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외국인 매수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럴 정도로서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약세가 됐고 그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거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대 중반처럼 달러 인덱스가 7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도 보면 뭐 105에서부터 지금까지 90 뭐 이렇게 해서 보면 15% 정도 절하가 된 건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크게 진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상태거든요. 네, 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원화의 절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관건은 1050원을 과연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달러의 약세나 이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보려면 예. 달러의 약세를 최근에 촉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보세요?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네네네. 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고 뭐 이런 얘기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동안에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미국 경기나 네. 이 부분들이 좀 둔화됐고, 그다음에 또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5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아무튼 그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약세가 될 거다 이런 건데, 아마 시장이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면서 네.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달러를 약세로 계속해서 갖고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이 경기를 그 회복시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재정 부양 대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효과 뭐 이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할 수 있지만, 글쎄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꾸려 나가는 부분들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 70% 정도가 내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내수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짜리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0%짜리에다가 미치는 영향 자체를 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를 약세로 갖고 가려고 하는 정책을 필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과거 84년도에 프라자 협정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위안화나 뭐 이런 것들을 무한히 강세로서 갖고 가고 이럴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는 절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위안화나 이런 것도 6.3위안 정도가 이렇게 최저 바닥일 네. 거다라고 봐야 되면 지금이 6.5위안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의 여러 가지 약세 요인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에 한 90 정도까지 전진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 달러의 약세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원화의 강세도 그렇게 계속해서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이제 달러화의 약세 요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달러 약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고 그걸 이제 무작정 끝까지 해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예. 원화의 강세의 룸도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에서의 주도력이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 보이고 원화가 강세 보이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이 자금의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신흥국 쪽으로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데 네. 가장 큰 자금이 유입되는 건 중국의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중국의 채권 쪽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보면 중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국채 금리가 거의 한 뭐 2.5%에서 4% 정도 되니까 미국이 지금 0%인데 그 차이가 벌어지니 네. 당연히 그 들어오는 만큼 그렇죠.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환율이 6.5 위안 이렇게 되는데 네. 최저가 6.3 위안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려가면 중국 정부도 추가적인 그 위안화의 강세는 용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거다. 높죠. 네. 근데 이게 중국의 그 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리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0.2 위안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부터 따지면 많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제 네, 네. 절상 더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안화의 절상.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옛날에 비해서는 룸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9%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 상태잖아요. 1% 터치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여기에서 한번 치면 그 다음에는 1.3% 그냥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그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금리 사이에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 2.5%까지 벌어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0.25%로 픽싱을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2.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제 0.9%를 뛰어넘어서 앞에 일자가 나오를 보게 되면 곧바로 1.3%까지 올라갑니다. 뚫리면. 그다음에 그걸 딛고 올라가면 그다음에 곧바로 또 1.8%까지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국의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를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바뀌면서 그 유인이 조금 약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10월 달 막 이렇게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미 보면 이제 11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네. 현저히 줄잖아요. 11월에 맨 마지막 날 무슨 MSCI 그렇죠. 조정을 했다 이래서 2조 4천억 원의 네.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를 보면 7조 5천억 원 이상의 그렇죠. 그 매수가 누적으로. 계속됐었거든요. 근데 11월 달 들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면 그런 변화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 매매나 여기에 조금씩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금 성격이랑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일 텐데 중국 쪽에 이제 위안화 강세의 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머징 전체로 들어올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건 예. 우리 시장만의 매력을 보고 들어온 자금의 양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만의 매력을 해보면 주가 자체도 우리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쭉 전진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11월 달만 보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 주가가 초반에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서 네. 아주 힘이 실리는 그렇죠.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누워버렸고 우리나라와 함께 제일 많이 올라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만 시장이지 않습니까? 대만 시장이 10월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 11%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까지 따지면 20%가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주가가 굉장히 높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냐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따져보면 펀드멘탈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고 네. 한국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가격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후자 쪽으로 보시나 봐요. 아, 총괄적으로 제가 그래서 네, 어느 네. 쪽에? 네. 글쎄요, 저 뭐 제 생각으로는 그다지 저는 매력적인 건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했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뭐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염두에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래요. 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 지금 그 펀더멘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유럽과 미국의 2차 팬데믹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은 많지 않은 가운데 소비 심리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 열려 있는 곳들이 매력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도 잘 되기도 했고 그걸 또 성장률 상향 조정의 근거로 삼기도 했었고요. 그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시나요? 2차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유럽 시장도 보면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다 갔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2차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주식시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그러게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갖는 부분들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경제가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서로 간에 보면 여기서는 얘기 한 가지를 그걸 하면서 양쪽에서 얘기가 다른 형태가 일관된 논리가 거죠. 없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할 때는 이쪽 편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쪽을 얘기할 때는 이쪽 편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형태로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다지 크게 무슨 뭐 점수를 많이 줄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환율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해서는 들어온 자금의 성격 자체가 뭐 이제 이머징 마켓 전반으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왔던 면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이제 룸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기대할 게 사실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환율의 수준이 많이 이제 빠르게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선성은 괜찮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시장 주가는 예. 그렇지 않게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원화의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됐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데도 있던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수출 기업들 지금 견딜만한 수준인 건지 또 뭐 이제 경쟁력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환율 사실 별 영향 없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원래 이게 환율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견딜만한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 버리는 네.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한 두 달 사이에 거의 100원 정도가 그냥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는 그렇죠. 형태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그걸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네. 게 4분기 실적이 과연 그렇게 좋을지는 난 잘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환율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전부 다 노출이 돼 버리는 형태인데 이게 그렇게 쉽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이 그런 상태인데 왜 해마다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소기업, 대기업 해가지고 당신들 내년도 어느 정도 환율에다가 맞춰서 네. 그 계획을 짰느냐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중소기업이 1140원 정도, 그다음에 대기업이 1125원 정도. 근데 지금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산성이 상당히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고 얘기가 될 만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됐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면 이제 4분기 거기에다 또 내년도 1분기까지도 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2개월 사이에 100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원화로 바꿀 때의 수익성이 10%씩 감소해버린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올해 그 3분기 때의 이익 증가율이 많다고 해서 30%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30% 증가하니까 와 이렇게나 많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30% 증가할 게 2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충격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환율 하나만으로 얻어 터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그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데미지를 입는 건데 네. 지금 당장에는 보면 뭐 그 이 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은 관심 바뀌죠. 왜냐하면 시장은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무슨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악재라고 하는 거는 언제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가격이 바뀌어야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최근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뭐 미국의 그 고용 통계가 굉장히 나빴다. 그 고용 통계가 나쁘니까 5차 경기 부양 대책을 굉장히 빨리 할 거야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고용 통계가 좋았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좋았다. 얘기했을 거라고. 이거 봐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이제 호재로 다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주가가 조금씩 바뀌면 네. 그 다음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러면서 달라들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원화가 80원 100원씩 절상이 된 거는 굉장히 4분기 내년도 1분기의 기업 실적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지만 당장의 주식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한번 가격이 바뀌면 그 다음서부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잠재해 있는. 리스크 변수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잠재적인 반영은 리스크. 하지 않고 있으나 예, 예. 분명히 이제 숫자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 현대차 증권 옛날에 네, HMC 네. 증권이었는데 그때 리서치 센터장을 네. 할 때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양재동 가가지고 네. 여러 이제 뭐 재경 뭐 본부장들이나 네. 모아놓고. 전체 계열사 이제 본사에서. 본부장들 모아서 이렇게 그 한 번씩 이제 경제 전망 그걸 하거든요. 그때 그 양반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요. 무슨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환율이에요? 오직 딱 하나 환율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어떤 때는 20% 이익을 플러스 시킬 수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10% 이익을 감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10%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그 정도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데 환율로 그거가의 영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럼요. 아마 모든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동일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네,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기업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환율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뭐 시나리오별 대응을 하고 해지를 합니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조정된 면이 있었고 또 이제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